똑똑하고 착하고 하지만 똑똑한 지식적인 면 외에 다른 부분을 공부하느라 많이 발전을 못 시키셔서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AI처럼 할 때가 있어서 네, 제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공감 능력이 좀 상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등에 손 대고 있으면 좀 따뜻해지네. 따뜻해. 고마워. 온도로? 아니에요. 제가 엄청 아픈 날이 있었어요.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빠가 기어코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안 와도 된다, 혼자 쉬면 된다 했는데 치킨이랑 맥주를 사온 거예요. 막 이렇게 젖은 수건 같은 거 올려놓고 쉬고 있는데 옆에서 치킨이랑 맥주 앞에서? 먹으면서 혼자 막 즐거웠던 얘기를 막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그냥 가도 될 것 같다고. 근데 오빠는 이제 뭐 즐겁게 해주겠다고 재밌었던 얘기를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성능 로봇이랑 살고 있습니다. 고성능 로봇? 잘생긴 로봇? 고성능의 잘생긴 로봇으로서 만족스럽다. 효련이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나 2003년부터 했잖아, 동물보호 운동을. 근데 진정성 없이 한 사람 진짜 많은데 언니는 기부도 진짜 많이 하고 저렇게 한 사람 절대 없어. 어떻게 보냈을까? 똑같아. 우리가 지금 준파리 키우고 있는 준파리 아르타샤 키우다가 입양 보냈다가 그 입양 보낸 사람이 데리고 나와서 이제 만나는 거지, 해외에서. 응. 온다! 키워야지. 알아볼까? 우와, 우다닥 뛰어온다. 언니 울어, 어떡해. 아, 이래서 울었구나.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알아보고 봐. 어떡해. 놀랬어. 다시 모르는 거야? 이장원 씨가 이거 왜 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표정. 왜 이러십니까, 흐먼. 야, 좋아해야지. 상순 오빠도 울어. 어떡해. 휴지 챙겨준다. 너무 슬퍼, 이거 진짜. 야, 왜 슬퍼? 지금 기쁜 거잖아. 아, 왜 슬퍼? 거. 기쁜 거잖아. 조용히 해, 제발. TV 볼 때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울거나 아니면 같이 분노하거나 주인공과 함께 좀 그렇게 이입을 하는 편이면 오빠는 이렇게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의 세팅, 세계관, 시놉시스, 설정. 그런 거. 오게티 막 이런 거 찾아내고. 오게티 가끔. 컵이 여기 있었는데 저 장면에서 컵이 저쪽으로 간 거 봤어? 막 이런 너무 심각한 장면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 부수적인 걸 보더라고. 우리 이제 우리 지금부터 치매 예방해야 돼. 진짜로. 젊은 나이에 도잖아.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오빠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 어떠할 거야? 누구세요? 막 이래? 응. 모두 다 알아봐. 집도 알아보고 막 고양이도 다 알아보는데 오빠만 못 알아봐. 내가 오빠만 쏙 빠졌어. 내 기억에서 오빠를 못 알아봐. 내 기억에서 오빠가 사라졌어. 어떡할 거야? 네가 기억을 잃으면 나는 난 네 친구 200명 알고 있잖아. 모두한테 너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해. 아, 그치. 그리고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식당을 잡을 거야. 또 잊어버리면 또 소개팅하고? 어어. 계속 똑같은 옷 입고 나고. 그러면 나는 너 아는데 넌 나 모르는 거네? 응.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 이게 되게 슬픈 거고 나 못 할 것 같아. 어? 울어? 아니. 뭐야? 너무 슬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역으로 묻는 거야, 나한테?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널 못 알아봐. 집, 차, 고양이, 그만 얘기하자. 근데 되게 슬프다. 이렇게 진짜 상상해봤어? 상상해봤는데 오빠한테서 내가 지워지는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다 기억나. 난 별로 생각하고 기억나? 싶지 않아. 그때 가서 생각할래. 너무 슬퍼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되게 감동적이다. 안 보여? 좋아하는. 나 지금 울고 있어. 혹시 나 못 봐? 아니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빠 때문에 하는 거야. 얼마 오빠 지금 얼마 만에 건강 검진하는 거야? 나? 3년 되지 않았어? 뭐? 4년인가? 어? 응? 에이 그러면 안 돼. 1년에 한 번 해야 돼. 그리고 오빠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응? 검사를 계속 해야 돼. 우리 또 어머니 쓰러지시기 전에 어머니가 그런 병이 있는지 몰랐잖아. 근데 오빠가 그 알고 나서 보니까 응?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아프신 건데 오빠가 조심해야지. 그렇게 3년 만에 하고 그러면 안 돼.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아하, 괜찮아. 다 그래 살아. 뭐. 어우, 야. 죽을 때 되면 알아 죽겠지 뭘. 아이 몰라.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당연하지. 사람은 다 죽어.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어? 아프면서 계속 그래요, 오래 맞아요. 살면서 병원에서 있으면서 죽느냐. 한 번에 꽉 죽느냐. 한 번에 꽉 죽느냐. 없어. 깨끗하고 어? 죽게. 죽을 때도 여자가 꽉 소리 내는 거죠. 죽. 오빠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오빠 병 간호해야 되는데 내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주기적으로 받지. 너무 자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죠 관리를. 그럼 꼭 매년 할 필요는 있을까? 저는 좀 그래요. 굳이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야 뭐가 발견이 되거나 이러면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뭐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밥 드셨어요? 아. 뭐 먹었어? 빨리 똑같이 먹어. 그래 알았어. 아, 미팅하고 있어. 응. 응? 헐. 용건만 간다니. 거기서 용건만 간다니라고요. 대화가 끝이에요. AI도 저거보다는 더 열심히. 어떤 상황에서도 때가 되면 전화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지창 오빠는 굉장히 자상한 것 같아요. 네, 자상해요. 오히려 막 먼저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무뚝뚝하게 대답은 해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는 다 보고를 하니까 진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안 궁금해야 되잖아. 오히려. 아니 제가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제가 전화를 하면 뭔 일 있나 놀래요. 와! 그만큼 살면서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믿는 것도 있고 오연수 씨 성향이 또 그런 거 이렇게 크게 전하는. 바지를 긋는 스타일이야. 나는 약간 아까 통화에서 약간 슬펐던 거 손지창 오빠가 안 물어보니까 나는 미팅 중이야. 그래서 혼자 얘기. 난 미팅하고 있어. 나는 지금 미팅 중이고 밥은 먹었어? 난 먹었어. 뭐 이렇게 혼자 얘기하시는 게 약간 좀 짠한 느낌이. 질문이요. 그래도 할 말 없어서 끊었어. 50대 후반 이렇게 되신 남자분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이 손으로 제 엉덩이를 이렇게 확 움켜쥐는 거예요. 다 한 6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쭉 있었고 이걸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주먹이 나가고 멱살을 잡고 바다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진짜 팍 뿌리치고 더 이상의 뭐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와 이거 왜 그런 거야? 술에 취해서? 아니 그냥 약간 좀 반가운 아니 아니 약간, 약간 그런 네. 항상 다는 얘기 안 해요. 집에 와서 뭐 얘기하면 사실 저도 뭐 그런 사업 얘기 이런 걸 참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건성건성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뭐 좀 갑질 뭐 이런 것들을 당한 거 가끔 얘기하면 그냥 저는 한마디 하죠. 때려쳐! 그런 그러니까 갑을 병이잖아요. 남편의 위치가. 그러니까 조금 그런 소리를 가끔 할 때는 그냥 때려치라고 얘기를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줘요. 그만하라고 그러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뭘 하냐. 온다 온다 온다. 어? 이거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드디어 만났어요? 왔어? 뭔 소리야? 뭐해? 드디어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네.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유, 이따 해. 이따 해. 잡은 김에 해야지. 아, 배고파. 버리고 올게. 밥 차린다. 어? 밥 차린다고. 아니, 뭐 딱히 이렇게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 별로가 별로 없어요. 얘네까지 31년인데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라 볼 일이 거의 없죠. 뭐 굳이 중단하고 나가서 맞이해서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신혼 때나 하는 거지, 신혼 때. 그거죠, 예. 네. 노룩이 노룩. 딱 이렇게. 고개만 깎아. 되게 건강식이다. 건강식이야. 채소. 약간. 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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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녁은 이렇게 좀 이렇게 차려주시는군요, 이렇게. 네네. 뭐 했죠? 전선. 어? 갖고 와. 이야, 대단하시네. 왜 이제 안 보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연결해. 어디로? 식탁 위에 있는 거. 여기로? 진짜 멀티탭만 봤어. 멀티탭을 하네. 뭐야?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는 오픈이 늦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며칠이죠? 7일에서 15일. 아, 안에 바쁘죠, 요즘. 단순히 이제 예쁘고 좋은 물건이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삶을 바꿔줄 수 있는지. 진짜? 진짜? 대표님은 갈색이라고 하는데 내 직원이. 와, 멋있다. 다들 점심 안 드시나요? 드실 건가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식사 안 하시나 봐.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본인 대표인데 본인은 안 드시고 식사하러 다녀오시라고. 아, 여기가 서점인가요? 네, 저희가 일단 운영하는. 네. 크네요. 후리를 선언하고 후리하게 밤산책을 둘이서 하고 있는데 동네에 그 빈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서점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둘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우아하고 즐겁게 서점 책방 주인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치열하게 사업 쪽에 어떤 사업가의 길을 가게 되신 저도 진짜 몰랐어요. 처음에는 약간 부부가 뭐 좋아하는 손님도 모셔서 차 한잔 하는 약간 이런 아지트 개념이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불타올라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점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멋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새로 만든 아동서가 처가죠? 네, 이쪽이 어린이 베텐이고 여기가 이제 월마다 바뀌는 어린이 기획전이에요. 근데 사실 기왕 샘플을 풀었으면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서 육아가 이 주 광교에서는 핫하구만. 손이 많이 타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많이 보시고. 많이 오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직접 또 손님도 응대하고. 점심도 못 먹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주문하신 말차 에스프레소 라떼랑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머리야. 오, 어지러워. 여보세요? 네, 대표님 바쁘세요? 아, 아니요. 아, 일이다, 어... 일. 네. 아! 혹시 그거 한번 확인 가능하실까요? 아, 네, 지금 볼게요. 네, 네.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책 보고 있어? 좋아. 아, 그치, 아, 일하면 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럼. 응? 엄마, 놀자. 어. 저 책 읽고 있으면 안 돼? 잠시만. 아이고, 아이고. 저 잠깐만 책 읽고 있을래? 나도 어. 있을래. 어머, 어떡해. 수화도, 응. 수화도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 어머, 어머. 안 돼, 안 돼, 어머, 어머.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아, 네, 네. 아이고. 먹어. 안 먹었대. 왜 안 먹어? 아니 뭐 완전히 있었어? 전혀. 왜 그래? 흥났어? 아니. 표정 이상한데? 근데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어? 여? 응. 여보세요? 어, 나야. 어. 아이고, 어떻게, 밥은 먹고? 밥은 안 먹었지만 대충 냈어. 먹어. 어, 그냥 정신 없어서 안 먹었어. 아이고, 참네. 뭐 때문에 이렇게 굶는데? 정신이 없어. 정신 없어도 밥 먹을 건 먹어야지. 어. 내가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 자꾸 살이 빠지지. 어, 살이 좀 빠졌어. 예. 전부 다 네가 혼자 다 떠안고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힘들면 나한테도 얘기해. 별로 큰 도움 안 돼도 좀 하지 세줄 수 있는 거 해줄 테니까. 얘기. 아, 얘기해서 뭐해? 얘기해서 아, 뭐해? 네 혼자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아니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냥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 미쳐 보이던데 뭘? 알았어. 나한테. 힘 없어도 조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해줄 테니까 애도 봐주고 할 테니까 알았어 알았지? 그래 알았어요 그래. 노력해 볼게요 어 어머 울컥해지 왜 수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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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는 또 딸이잖아, 내 딸. 그러면 만약에 나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남편과 나누는 거는 김소영님 생각에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하루를 보내고 오면은 항상 남편이 오늘은 뭐 잘 됐어? 오늘 일은 잘 풀렸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잘 풀렸을 때는 답이 말이 쉽게 나오는데. 좀 안 풀린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그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좀 제가 안 좋은 일이 안 좋았어라는 말로 남편까지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거란 생각이 들고 김소영님은 굉장히 이상이 높으십니다. 열심히 사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평균으로서의 능력인 거예요. 네. 나의 능력은 평균으로서 100이더라도 어떨 때는 나의 능력은 100을 넘어서는 110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의 능력이 잠깐 90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성공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내가 떨어지니까 효율을 하실 뿐인 거지 이거를 뭐를 줄여야 된다, 뭐를 그만해야 된다 그렇게 선택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루고 나서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거를 이루는 동안에는 우리는 왜 내가 열심히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삶의 결과가 모든 거를 갖다 답해줄 겁니다. 저때 저 선생님 말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그냥 아, 일을 좀 쉬시고 이런 건데 소영 씨한테 만약에 그럼. 그런 솔루션이 갔다면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그치. 성격을 아는 거죠. 네, 그렇지. 성격을. 오히려 그렇지. 조금 스스로의 슬럼프를 인정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 요리 용기를 좀 더 갖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